와. 야, 오늘 로이킴이 얘기했었죠.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. 에이, 이거 아니지, 이거는. 마지막에 손까지 잡았잖아요. 끝난 거예요. 민혁 씨, 어땠어요? 이렇게. 눈에 보이셨죠? 네.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. 장구치고 앞에서 장구치고 다 하면서. 아, 정말 라이벌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완벽한 무대가 아닐까. 려고판전단 입장으로는 이렇게 대형 무대를 가까이서 보면 압도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컨셉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 88올림픽 주제곡 아니었습니까? 아, 그때 이거 개막식 느낌이 확 났어요. 네. 저기 누가 한번 불렁쇠가 불렁쇠가 제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. 불렁쇠 가야 된다. 불렁쇠 하셨던 그분이 어른이 됐거든요. 그분이 옛날에는 정성껏 했다면 이제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렁쇠를 다른 그거 한번 보여줬어요. 사실 이 KBS 홀이 작은 곳이 아닌데 굉장히 좁게 느껴졌어요. 그만큼 이렇게 담아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. 빅픽처가 어디까지 이어지? 전 세계를 본 거야. 2016년, 그러니까 작년 이제 2016년 상반기 결산에서도 또 우승을 차지한 부부거든요. 1년 후 2017년 또 특히 올해는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정도로 행복한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대를 보면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. 아,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승 욕심이 물씬 풍기는 예,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물론 뭐 우승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우리 관객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근사한 무대를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겠죠. 그렇겠죠? 네. 맞습니다. 예. 네, 조금 반칙이라고 생각했고요. 리허설 때 봤군요. 보면서 그 2002년도 홍명보 선수 생각나고 딱 이쯤에서 박지성 나옵니다.